안녕하세요. 저희 전속 메모를 소개할게요. 2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선 등 홍대 입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빌딩입니다. 8m, 4m 코너에 위치하므로 가시성 뛰어나며 접근성 용이합니다. 이면에 유치하였으나 인근으로 중소형의 빌딩들과 유명 맛집 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마포구 지역 특성상 디자인, 건축, 마케팅 등의 회사가 밀집되어 있는 만큼 공실률이 낮은 지역이에요. 현재 만실 운영 중으로 안정적인 임대수익 중에 있는 빌딩입니다. 대중교통 편리함은 물론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도로 등을 이용해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이 매우 용이합니다. 상암동 DMC 개발호재, 수색역세권 개발호재, 월드컵대교 개통, 서부선 경전철,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마포 유수지 복합문화타운,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 개발호재 등 다양한 개발호재로 인해 미래가치 우수합니다. 매매가 47억, 토지평당가 1억, 대지면적 45.5평, 연면적 104.92평, 제2종 일반주거지역, 총층수 지하 1층 지상 4층, 사용승인이 1993년 11월, 승강기 없음, 주차대수 2대, 방향은 남서향입니다. 상세 내용은 댓글 블로그 참조하세요. 궁금하신 점은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빌딩플러스였습니다.